자유와 혁신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. 김형준 배재대 석장 교수와 현 정부 1년을 평가하고 내년 총선 흐름도 짚어봅니다. 김남국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.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김 의원의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. 북한 지령을 수행해온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들은 북한을 본사로, 민노총은 영업 일부로 지칭했습니다. 코인 투자를 맡긴 뒤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합니다.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하는 범죄를 전세사기 피의자에게 적용한 건 처음입니다.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용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곧 결정합니다. 태 의원은 윤리위에 앞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하며 징계 수위 낮추기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. 대학 신입생 충원난이 수도권 4년제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경기도의 한 4년제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 정원의 30%도 채우지 못했습니다.